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, 결과는 아쉬웠지만 바둑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. 충북에선 학교마다 바둑반이 생기고 대회 유치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. 정세영 기자가 전합니다. 이세돌과 알파고의 마지막 대결. 이세돌 화이팅! 가슴을 졸이며 지켜보는 건 바둑을 배우고 싶어 모인 예비 바둑부 학생들입니다. 이세돌처럼 프로기사가 되겠다는 유망주도 생겨나고 있습니다. 네, 이세돌 바둑기사처럼 정말 바둑도 잘 두고 한국 바둑기사에 빛날 수 있는. 이 초등학교를 비롯한 도내 3개 학교에는 다음 달쯤 바둑부가 공식 창단할 예정입니다. 비슷한 시간, 10여 명의 여성들이 바둑 삼매경에 빠져 있습니다. 이세돌의 대국 실황을 풀어주는 강의에 집중하며 한 수 한 수 따라해봅니다. 자녀와 소통하기 위해, 여가를 즐기기 위해 바둑에 입문한 주부들입니다. 머리 쓰고 조금 어렵고 처음에 입문하는 과정에서 배울 때 조금 힘들었거든요. 근데 그래도 아들이랑 할 수 있는 게 뭔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배우게 됐습니다. 수강 문의도 며칠 새 20, 30%가량 크게 늘었습니다. 우리 아이들 좀 어떻게 좀 가르쳐볼까 이렇게 해서 문의가 왔는데 이 알파고와의 대국이 이 과정에서 성인들이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. 특히 충북의 경우 7명의 프로기사를 배출했고 한때 한중일 청소년 바둑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른 지역보다 높은 관심을 이어왔습니다. 충북바둑협회는 세계 바둑대회 예선을 청남대에 유치해 열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.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.